아이유가 원래 잘 될 줄 알았지만 진짜 사람이 롱런하고 이렇게 슈퍼스타 대형스타가 되는데 다 그만해 이거 있어. 왜냐? 왜? 기본적으로 사람이 의리가 있고 그리고 그 어떤 신뢰가 있네. 아 약속을 지켜. 신뢰? 내가 분명히 내가 중국 공항에서 만났어. 국제 공항에서. 맞아, 맞아. 아니 근데 내가 옛날에 중국 공항에서 이유를 만났어. 아 형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고. 가만 있는데 와서 인사하더라고. 먼저 온 거야. 가만 있는데. 내가 딱 있는데 찾아왔어. 나를 찾아왔어. 와서 선배님 인사를 하길래 그래서 오 이유? 그래서 그걸 딱 해서 대동하게 딱 했는데 거기서 인사를 하면서 천마디가 아는 형님 너무 잘 보고 있어요. 그때 딱 나한테 약속을 하더라고. 출연하겠다고. 바로 형이 나오라는 얘기도 아닌데? 무언으로 눈빛으로 곧 나갈게요. 그게 아티스트잖아. 형 아니 말을 안 하고 무언의 약속을 했어 둘이. 눈으로? 눈으로 딱 해서 선배님 조만간에 나갈게요. 그때 신경 써주세요. 진짜 자세히 기억하고 있어. 일단 중국 국제공항에서 날 본 적 있어 없어? 맞아 맞아 그리고 있어. 내가 몰랐는데 이거 날 찾아왔지? 맞아. 그리고 아는 형이 잘 보고 있어요 라고 맞아, 말씀 한 적 있지? 맞아 거기까지도 맞아. 그리고 무언으로 나한테 이야기를 했지? 눈빛으로 잘 모르겠어. 아니 아니 어쩐지 이 형이 신인들 그리고 연예인들한테 눈빛으로 얘기를 많이 걸어. 그래서 형 옛날에 이유 어릴 때 스타킹 나갔을 때도 너 한 10시간 동안인가 말 안 하지 않았냐? 맞아. 야 계속 눈빛으로 말! 한마디도 안 지켰다며 10시간 동안. 눈빛으로! 눈빛으로 10시간 동안. 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사실은 그동안 히스체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받아들인 거야. 없는 얘기를. 무슨 이유 만들어낼 때. 근데 이유는 건드리면 안 돼. 왜 이렇게 흥분했어? 이유야 진짜야? 그게 말 안 시켰었어? 아니 얘기해봐. 나는 그때 진짜 완전 신인이었는데 스타킹에 나갔어. 근데 정말 10시간 넘게 녹화를 하는데 한마디도 안 한 거야. 오케이 됐어! 형 왜? 오케이 됐어! 형 왜? 됐어! 거기까지! 10시간 동안! 진짜 형 진짜 나가 계세요. 한 마디도 안 했어? 정말로 이유 불편하겠다. 내 한마디도 안 했어. 내도 안 했어. 그냥 한마디도 안 했는데. 그러면 이 정도면 국정감사해야 돼. 스타킹 피해자들 보여가지고 우리 흔들어도 자더라고. 아니 제발 이거 해야 줘. 다른 스케줄 때문에 바쁘더라도 조금만 좀 신경 써라. 출연자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패널들은 더 열심히 리시해줘야지. 그러면 이유가 게을렀다는 거네. 아이유 보험하고 있는 거야 지금. 보험하대 아이유. 아니 근데 내가 그 방송이 끝난 후에 17살이었거든. 집에 가서 일기를 썼어. 나 정말 잘 돼야겠다라는. 그러면서 강호동 형 이름도 썼지. 됐어. 아니, 그래서 그때 다짐으로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방송에서도 막 치열하게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. 진짜. 아니, 얼마나 난처음도 없으면. 지금 이렇게 더 잘 되고 나서 지금 호동이를 딱 본 소감이 어때? 근데 사실 호동이는 내가 좋은 날 이후에는 진짜 잘해줬어 항상. 와 진짜 나 나쁜 사람 진짜 기가 막힌 포지션이네. 철저히 비즈니스죠 여보. 진짜 인상 깊었던 게 그 말도 내가 근데 일기에 썼거든. 나는 호동이로 인해서 일기를 두 번이나 쓴 거야. 무섭다. 데스노트야. 좋은 거야. 내가 그때 이제 그렇게 힘든 광고는 아니었어. 좀 쾌적하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됐는데 나는 그냥 이제 조금 쉬고 있었는데 호동이가 옆에 와서 이유야 힘들지 이러는 거야. 그래서 그냥 아 괜찮습니다 선배님 이랬어.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100번 하고 쓰러질 때 101번을 해야지 여기서 살아남는다 이러는 거야. 갑자기? 근데 내가 뭔가 느낌이 진짜 막 8시간 찍고 아, 너무 힘들다 이러면 네 선배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나 안 힘든데. 이미 2시간 찍었는데 급했네. 급했어. 준비했던 걸 미리 얘기하셨네. 준비했던 걸 미리 얘기하셨네. 아니, 자기는 자기 외형을 해야 되고 리액션을 내가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만 좀 애매모호하게 해서 거의 명 아니야? 아니 명언을 아무 데서나 막 날려 이거를. 근데 정말 아니, 호동이 그래서 말이 맞았어. 진짜 100번 하고 쓰러질 때 101번을 2시간 만에 살아남더라고. 그래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같아. 명언병 2시간 만에 지금도 기억해. 습관성 명언. 근데 아이유랑 팬분들은 서로 좋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뒤에 이제 세션분들은 그치. 어떻게 해? 그게 내가 요즘 제일 걱정인 게 앵앵콜이라는 그 개념이 원래는 진짜 관객분들 다 나가시고 막 한 30분 이렇게 계실 때 시작을 했던 거야.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서 이제 사람들이 안 나가기 시작한 거야. 그래서 한참 있다가 나가도 내가 나가면 다 계셔. 그래서 이제 세션분들은 퇴근 못하는 지금 경훈이 뭐라 했는지 알아? 뒤에서 일이 커졌구나. 우리가 막 듣고 싶은 거 말하면 그냥 부를 수 있어? 짧게 부를게. 나는 이따 그러면 밤 편지.
아, 반편지. 아니, 그거 듣고 싶어? 반편지? 아, 이거 떨리네, 갑자기. 비 오는 날 반편지 들어봐, 그냥. 반편지. 짧게 부를게.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아 늘 그리워 그리워 까지 할게. 오! 잠깐! 진짜 이거 잠깐! 이거 요새는 이런 것도 금지야. 야, 이거 초상권 근데 이천아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잘못 눌러서 제대로 잘못 눌러서 셀카 할지 몰라. 눌렀는데 셀카야. 셀카 정철이 형만 다 담았어요. 그동안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.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. 아, 진짜 잘한다. 잘했어. 이거 너 이거 기계를 하나도 안 만지는구나. 많이 안 만지려고 하지. 근데 이게 사실 그거 혹시 바 아침 인트로가 아무도 지금처럼 그냥 요들한 거지. 맞아, 그대로인 거 같아. 너의 안부. 너의 그 한마디 말도. 아 이거 진짜 좋네. 그 숨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.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. 아, 아니 장난입니다. 아니 목소리가 나도 있어 듣고 싶다. 오 경훈이. 오 가시. 나는 목소리 되게 좋잖아. 나는 나 그냥 경훈이 오빠 한번. 야, 야 노래 하려고 하는데 너 경훈이 오빠 뭐야 많이 했잖아. 아 경훈이가. 아 뭐야. 자 집중. 돼요. 경훈이 오빠 내 콘서트 보러 와. 아 난 가고 싶다. 야 너 밖에 안 나오잖아. 거기 가야 돼. 야 너 콘서트 이유는 이유를 좋아할까? 너도 네가 좋아? 와 그 되게 무슨 이유 같지 않은 이유. 선영 형님 선영 형님 형보다요?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좋아할까? 저기 와 너무 멋진 질문이다. 진짜 중요한 질문. 그 질문? 오 나 정말 아는 형님에서 이렇게 철학적인 질문을 받을 줄 몰랐어. 와 나는 사실 오랫동안 별로 나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.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 되게 많았고 근데 최근 들어서 내가 되게 좋아졌어. 그러니까 막 내가 너무 좋아 막 최고 이런 것보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꼭 나로 태어나고 싶고 일단 부러운 사람은 없어. 그래. 막 내가 최고라기보다는 내가 이제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. 자기야 너 만족하는 거. 만족. 한 번만 더 들으면 안 돼. 눈 깜빡하면 어른이 될 거예요. 날 알아보겠죠. 그댄 기억하겠죠. 그래 기묘했던 아이. 아, 이 참 좋다. 점점 새로 비추는 아이유 참 좋다. 아이유 참 좋다. 자, 한번 맞춰봅시다. 손틈새로 비치는 아이유 참 좋다. 아이유 참 좋다. 잘했어. 응원법 이거 재밌다. 아니 준기가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거 하나. 나? 어. 나는 지은이 콘서트 가서 외쳤다가 남자 팬들한테 되게 차가운 시선을 받았는데. 왜? 이 앵콜 할 때 앵콜 곡으로 듣고 싶은 거 더 있어요 이러면 이제 외치거든. 그다음 뒤에서 마시멜로. 마시멜로. 결정 짓고 다시 나오겠네. 그때 하동이 형 팬들이
마음 좀 가만히 있지. 마시면 마시면 별로 안 좋아. 호동이 형이 질문 안 할 때구나 그때가. 어, 그치, 어, 그때는 지금 마시멜로 같아요. 마시멜로가 이유랑 지코랑 다 신인일 때였죠? 어. 맞아, 맞아. 10년 좋은, 좋은 날 전. 좋은 날 전. 좋은 날 전에. 좋은 날 전에. 내가 못 알아볼 때. 어, 나다. 마시멜로. 달콤했어, 너무 좋아. 마시멜로. 호동이 형 호응 안 하잖아. 마시멜로. 호동아, 호응 좀 해줘. 사랑이란 이런 걸까? 가장 나 작곡 작사는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가져오는지 모르겠어. 뭐 이렇게 상상하고 할 거 아니야. 나는 보통 일기장에서 많이 가져와. 아. 일기장. 어, 그러다 보면 스타킹이 호동이 형, 호동이 형 이렇게 가사 나오겠네. 아니 약간 저 카메라 꺼졌을 때 와서 이야기하더라고. 없는 얘기 이렇게 만들어내서. 아니 없는 얘기는 아니야. 직구 개무시. 확실해서 좋다야. 근데 나중에 노래 하나 내면 되지 개무시 해가지고. 난 10시간 동안 말하지 않았네, 그런 거. 10시간에. 근데 음악을 틀는데 노래 소리가 안 나와. 그래서 들으면 아무 소리가 안 나, 음악도 안 나와. 다 무시하는 거야, 다 무시하는 거야. 말도 안 들어야지, 그냥 할 수도 없었어. 마지막에! 끝나, 뭐. 아, 여기서 다들 진짜 믿겠다. 난 방향치야. 치. 방향치. 치, 방향치. 방향치. 그래서 내가 오른쪽, 왼쪽의 개념이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떨어져. 어머, 어머. 그래서 밥 먹는 손 이렇게 해야지 딱 그게 아직도 그래. 아, 천대로 백기대로 이거 안 되겠네. 아. 그러니까 오른쪽, 왼쪽은 조금 아직도 헷갈릴 때가 많아. 그래서 길도 진짜 못 찾고. 천재네. 우리 내가 살고 있는 집은 3년 동안 살고 있는데 그 아직도 엘리베이터 내려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이거를 좀 아직도 안 입어. 헤매다가 찾아가냐? 그러면 이유는 여행 못 가겠네 혼자. 그러니까 여행을 가도 일정을 정해놓지 않고 가. 그러니까 발 닿는 대로 갈 수 있는 여행을 가. 그러니까 뭐 구글맵 보고 막 찾아다니고 이런 걸 아예 못해. 요가를 안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게 한 번에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. 이게 이렇게 자, 너무 가면 이쪽이 아픈 거 아니야? 너무 조그만 거 아닌가? 아니야 나한테 충분해. 자빠지진 않지? 야 진짜 이거 안 한지 오래 됐거든. 이거는 이제 요가 팁 준. 아 이렇게 가지고. 이건 쉽지 않아. 이거 어렵죠. 어려워. 진짜 어려워. 어렵죠. 어 이거 저거 자체도 이게 된다고? 어렵죠. 어 이거 저거 자체도 이게 된다고? 유지태형 같다 올드보이에서. 아 이거 어려워. 오~ 자, 반편지 시작! 난 너도 가고 Let's go! 삐삐! 나온다! 팝핀! 까지야! 이야! 따라가라! 우리 아버지 건달인데 얘! 우리 아버지 건달인데 얘! 오! 잘하네! 니네 아버지 건달이가! 사투리 그러고 어디서 그렇게 잘하나? 와와 그렇게 한다! 니 오른쪽 왼쪽 지금 잠깐 헷갈리나? 야 너 진짜! 야 너 진짜 오른쪽 왼쪽 모르는 건가? 왼쪽으로 돌아가! 내가 몇 번을 얘기하냐! 왼쪽으로 못 알아들어! 아까 니 밥 먹나? 아 아직 못 먹다. 한 끼는 못 먹다. 저거 한 번 해줘. 호동이 거리지 마. 깝죽거리지 마. 깝죽거리지 마. 그 니 내 눈 보고 할 수 있나? 무슨 봤어? 뭔데 니 내 때문에 못 때문에 모자카로? 네, 아 그 트라우마 있어갖고 호동이한테는 못 깨긴다. 와, 트라우마까지. 못 깨긴다. 야. 난 또 말 안 시키면 왜 안 와? 아니, 나는 끝났다 이제 끝났어. 나 벌써 이거는 진실이야. 뭐가 있긴 있네. 이 정도는 진실이야. 이거는 뭐. 해봐. 그래 처음에는 농담으로 생각하다 말에 특별히 점점 이 정도면 뭔가 있다 하더라고. 아이유가 오늘 이용생이 진짜 대단한 꿈이 갔어. 자 여러분 소품 이용하세요. 이해분이래요. 안주 잊지 마시고 일하세요. 형 나 열심히 하잖아. 브루스 나 브루스. 옆에서 코러스처럼 하자 코러스처럼.
세트장.
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.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